00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솔홀딩스입니다. 한솔홀딩스는 동사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요 수익은 한솔 브랜드의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상표 사용 수익, 경영자문 제공을 통한 경영자문 수익,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수익이 있음. 지류 유통 부문 크게 인쇄용지 및 특수지, 산업용지 및 기타로 구분되는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재지 기술을 응용한 첨단 신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기업 개요 대시 1965년 1월 설립되어 각종 지류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2015년 1월 지류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한솔재지주를 설립하였음. 대시 그 후 2015년 6월 한솔로지스틱스주의 투자 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 11월 한솔라이팅 투자주를 흡수 합병하며 현재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IT 서비스 및 지류 유통업을 영위하는 한솔 PNS주, 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솔 페이퍼텍 주 등을 보유. 재무 대시 골판지 판매 감소에도 펄프 가격 강세에 따른 인쇄용지, 산업용지 등의 가격 인상으로 재지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이트 서비스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인건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지분법이익 증가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소비심리 부진에 따른 전방 택배 산업의 물동량 둔화로 골판지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이트 부문의 성장 등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듯.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한솔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2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솔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7위입니다. 한솔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4200만 8507주입니다. 한솔홀딩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솔홀딩스의 퍼은 3.1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7.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5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2배, 13,3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5번지억 원, 184억 원, 19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7번지억 원, 236억 원, 490억 원입니다. 한솔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09% 쌓인이고 유보율은 1247.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0-1.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1-3.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홀딩스의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30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솔홀딩스의 종가는 2,915원이며